이번엔 사랑은 비를 타고로 한번 볼까요? Singing in the Rain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작품일 텐데 만약에 이 영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라라랜드를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지금도 세계 영화 시장에서 가장 탁월한 미국 영화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뮤지컬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대에 올리는 뮤지컬은 뭐 레미제라블이라던가 혹은 팬텀 오브 오페라처럼 영국 그리고 프랑스 뮤지컬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뮤지컬 영화 하면은 여전히 미국이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기원으로 올라가 보자면 바로 이 사랑은 비를 타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성영화 시대에서 유성영화로 넘어가는 그 시점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 음성이란 것들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운드가 영화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뮤지컬 영화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겠죠. 바로 이 변화를 잘 활용해서 매체적으로 가장 잘 드러낸 작품이 바로 이 사랑은 비를 타고 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이 짐 켈리와 같이 공동 안무를 맡은 스탠리 도넷의 어떤 결과물들 그리고 잘 기억하시다시피 비가 오는 그 장면에서 탭댄스를 추는데 발이 피투성이가 됐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질 만큼 대단한 노력과 그 한편의 안무의 어떤 창의성이 덧붙여져서 만들어진 뮤지컬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국 영화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은 대단히 성공한 뮤지컬 영화가 없다라는 점이기도 한데요. 이 짐 캐리의 사랑은 비를 타고 없었다면 어쩌면 이 뮤지컬 영화가 우리에게 사랑받기도 전에 그냥 무대 예술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의 새로운 진입으로 우리를 놀래킨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린치의 머홀랜드 드라이브라는 작품인데요. 일단 시기가 2001년 작품이에요. 굉장히 최근의 작품이 올라왔다는 것도 놀랍지만 사실상 데이비드 린치는 트윈픽스라는 TV 드라마를 만드는 그런 TV 연출 감독으로도 익숙해져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무의식의 세계라던가 정신분석학적으로 좀 괴이하고 기괴한 세계를 그린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컬트 무비를 만드는 대중적인 문법과도 거리가 멀고 A급 작가 영화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좀 오컬트적이고 B급의 문화가 너무 과하다라는 점에서 좀 키치스러운 문화로 알려졌던 그래서 다 좋아하긴 하지만 왠지 좋은 영화 1위로 꼽기는 애매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당당하게 이 리스트에 진입을 했습니다. Then we'll shut everything down. 이 린치는 어쩌면 2000년대 문화의 특징이라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고 비논리적인 이런 어떤 발작적인 정신분석적 오류, 왜곡 이게 바로 시대정신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뭐 트윈픽스라던가 이 머홀랜드 드라이브가 보여주는 그 비논리적이면서도 파괴적인 욕망 그러면서도 섹슈얼리티가 아주 불가해한 어떤 장면들 안에 담겨져 있어서 확실하게 해석되진 않지만 너무나 매력적이다라고 느낀 적이 많았는데요. 이 가치를 드디어 많은 영화 전문가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머홀랜드 드라이브는 결국 그 아이러니와 기이함, 매혹과 신비가 이제서 다른 영화적인 접근으로 인정받은 예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빠르게 새롭게 진입한 이름들을 한번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눈에 띄는 목록 중 하나가 셀리시아마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아주 최근 작품, 2019년 작품이 올라와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잔느 딜망처럼 페미니즘적인 접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수자 대상으로서의 퀴어 영화의 진일보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주목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Comment allez-vous vous marier? Je ne sais pas si je 여기서 보여주는 여성의 성장 서사이기도 하지만 꽉 막힌 답답한 현실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또 다른 출구를 열어주고 있는 예술의 장르를 통한 미술 작품을 통한 또 다른 어떤 예술적 언급이란 점에서도 흥미롭기도 하고요. 이 초상화 그림이라는 걸 활용하고 있는 예시도 상당히
많은 예술가들에게 그리고 작가주 영화들에게 좀 자극이 됐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주의 약진이라는 게 여기서도 또 한 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리스트에 많은 여성주의 영화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령 클레드 드니는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언어를 통해서 여성의 세계를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 영화를 만드는 기본의 어떤 문법과는 다른, 이를테면 매우 그 비문명적이고 야성적인 문법으로 보여주는 그런 감독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주로 활동하고 살아왔던 그 클레드 드니의 자기 삶의 여정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직업에서 보여준 이 세계도 여성 영화 감독의 각에서 갖고 있었던 우리의 기본적인 선입견과 다른 세계를 보여줘서 주목할 만합니다. 한편으로는 5시부터 7시까지의 클레어를 만든 아네스 바르다 감독의 영화도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런 여성 영화 감독들, 그리고 여성 영화 감독들이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여성 영화의 세계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한 변화 양상입니다. 이게 단순히 2020년대 잠깐 10년 정도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흐름으로 여성주의 약진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새로운 발견이라고 한다면 바로 유색인으로서의 흑인 영화, 그리고 흑인 영화 감독, 흑인으로서 미국에 산다는 것이라는 미국 내부의 문제를 다루는 유색인종의 시선을 담은 영화들이 부쩍 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메리 젠킨스의 문라이트 같은 경우는 흑인 남성,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소수자이기도 한 이 인물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그 갈등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인종 문제를 다양한 시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게 매우 흥미롭고요. But you gonna know that I love you.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조던 필 감독입니다. 겟아웃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니 이 일종의 인종차별적인 문제 내지는 여전히 흑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백인 사회 문제는 KKK단이 있던 옛날 한 50년 전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선들을, 아니다, 여전히 미국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다 라고 언급하고 나타난 감독이 바로 조던 필 감독입니다. Now you're in the sunken place. 코미디언 배우이기도 했는데요. 배우로서의 자기 연기 디렉팅 실력을 마음껏 뽐내면서 매번 매해 굉장히 문제적인 작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We can get crazy. Get Out 이후에 나왔던 어스라는 작품 역시도 인종적 갈등의 문제를 우화적으로 펼쳐낸 잔혹동화 스타일로 만들어내서 굉장한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조던 필 감독의 겟아웃 같은 경우는 뱀파이어리즘이라고 부르는 이런 인종적 불쾌감을 날카롭게 가격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위선으로 감춘 현대인의 인종차별적인 시선을 보여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적인 선언을 통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현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작품입니다. 2022년 발표됐던 녹 역시도 다양한 미국 대중문화 속의 폭력성, 그리고 그 폭력성을 내재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미국 대중문화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갈등의 진앙에 무엇이 있는지를 매우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었죠. 저는 조던 필 감독의 영화가 더 많이 이 리스트에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영화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원한 영화의 철학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감독들의 이름을 몇몇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산딸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잉마르 베리만 같은 경우는 제7의 봉인이라든가 다양한 작품들, 페르조나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영화가 결국 철학을 넘어서는 어떤 사유의 궤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러시아 영화들이 좀 강세였었는데요. 이번에는 지가 베르토프 감독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 작품 역시 러시아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일테면 기본적인 문법으로서의 편집의 기법이라든가 이 카메라라는 것들에 대한 접근이 매우 훌륭한 작품이라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보편가 그룹이라고 얘기하면서 늘 언급했었던 장리 코데르 그리고 로베르 브레송 같은 프랑스의 작가주의 감독들의 영화들도 꾸준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토리아 데시카 같은 이탈리아 감독의 어떤 흐름도 주목할 만하고요. 우리가 동아시아 영화를 다루면서 빼놓았던 아빠스 케아로스타미 같은 바로 중동의 서아시아 영화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영화적인 호흡 중 하나입니다. 그로자 아키라 같은 일본의 다른 영화 감독들의 작품들도 또 한번 주목해 볼 만하기도 합니다. 이런 영화들 외에도 사이트 앤 사운드에는 정말 다양한 영화적 시도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다루진 못했지만 여러분 이 리스트를 보고 한 번쯤 마음에 드는 작품들을 골라보신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듯합니다. 영화의 생명력은 전의적 선언에서 비롯됩니다. 시민 케인의 디포커스는 인물을 묘사하고 관계를 재현하는 장면 구성으로 새로운 사고방식을 눈앞에 보여줬습니다. 유인원이 허공에 던진 뼈가 우주선으로 바뀌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매치컷은 결국은 SF 장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감각적으로 보여줘야 할지를 알려줬습니다. 대부의 교차 편집은 가족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가족의 아이러니를 생생하게 재현했고요. 그렇게 영화는 언제나 우리 문화의 가장 앞자리 프론티어에서 전이와 변화를 선사했습니다. 낯설게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돌아보게 하는 힘,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흘러가는 삶을 잠깐 멈추고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낯설고 강력한 힘, 훌륭한 영화는 우리의 삶을 고양하는 선언이자 거울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영화평론가 강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